팀 조절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가장 결정적인 게 손 봐봐. 이렇게 그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똑같은 느낌으로 한 여기서 해볼게요. 또 이번 여기서 해볼게요. 그죠? 멀리서 해도 이렇게 툭 건들기만 해도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다 힘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힘 조절이 안 되면 예리한 볼 처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엄하게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많아. 이렇게 뭐 중간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간다거나 이런 것들 되게 많다고. 힘 조절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손목에 있다고. 그러니까 셔틀을 자꾸 이게 받아주는 자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셔틀이랑 호흡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임팩트 타이밍이 너무 불안하고 볼 감각을 키울 때는 셔틀 천천히 쉬면서 언더나 드롭이나 이렇게 천천히 볼이랑 호흡하면서 감각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볼의 그 채공 시간 흐름, 거리나 높이나 속도를 내 팔에 그 일치하게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테스트 해볼 거야. 자, 이제 0단계. 이거 던져서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잡아보고, 그렇지. 오케이, 잡아보고. 그렇지. 따라 올라와서 잡아보고. 그렇지. 내려오면서 잡아보고. 그렇지. 이거 많이 해야 돼? 이게 0단계예요. 0단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못 해. 많은 사람 대부분 이렇게 돼. 던지고, 이렇게 돼. 이렇게 자꾸 막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못 한다고. 이 정도면 끼가 있는 거야. 연습 많이 했나 봐. 지금 내 팔이 볼이랑 호흡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안 되면 안 돼. 볼에 대한 시간을 내 팔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그 상태에서 이 도구만 사용하는 거야. 라켓만. 자, 이제 1단계. 네. 볼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동, 동. 이렇게 쳐봅시다. 이렇게. 일정하게. 더 정하는 거 다시 한번 봐볼게요. 둘, 그죠? 그죠? 네. 거리나 높이나 속도가 어때? 일정하죠? 네. 그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어때요? 그 손에 어떤 아까 전에 할 때 그 느낌이 없는데? 네. 다시 한번 해봐요. 그렇지. 포핸드 백핸드 한 번, 한 번씩. 그렇지. 그렇지.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 정도면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많이 해야 돼. 집중할 거 손목이에요. 손목 봐봐. 아까 말했잖아. 손목이 항상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손목을 막 많이 꺾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 살랑살랑 건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힘 조절이 안 돼. 자, 이번에는 어떤 거 같아? 손목으로 건드리고 있어요? 안 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치는 거 같아요. 그렇지. 네. 지금 봐봐요. 그렇죠. 건드리고 있죠. 높게 치고 싶으면 높게 치고, 낮게 치고 싶으면 낮게 치고. 이런 어떤 손목의 움직임이 배드민턴에서 힘 조절을 하게 만드는 거. 배드민턴은 굉장히 예민한 운동이란 말이에요. 힘 조절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동호인들이 너무 안 해.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많이 해야 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네. 알았죠? 축구에서는 뭐 많이 해요, 이거? 이거 리프팅 훈련 많이 하죠. 그죠? 여기 동 이거 많이 하잖아. 거기서 조금이라도 힘 조절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 볼만 어만대로 튕겨나가죠.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도 이거 되게 많이 해야 돼. 이게 1단계예요, 알았죠? 나중에 막 소파 같은 데 앉아서도 할 수 있어야 돼.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봐요. 1단계.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볼을 약하게 치고 좀 세게 치고 약하게 치고 세게 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손목으로 볼을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손목으로 다루는 거. 그렇죠. 저는 지금 다룬다는 느낌 들어요? 약하게 강하게 친다는 느낌 들어요? 다룬다는. 그렇죠. 네. 좀 올려도, 그죠? 세게 친다는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거는요? 약하게 치는 느낌 들죠? 이건 세게 치는 것 같고, 그죠? 네. 이게 볼을 막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네. 오케이? 1단계. 이거 많이 하세요? 네. 2단계. 볼을 홀딩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오른쪽 포인트 한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백핸드로. 뭐 셔틀 고개 잡기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직으로 따라와서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올라가서 모셔와. 엘리베이터라 생각하고 한 20층까지 올라갔다가 한 10층까지 모셔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딱 소리 안 나게 홀딩. 조건은 왼손으로 이 셔틀 잡지 않기. 네. 그 알았죠? 네. 어, 그대로. 어, 셔틀 꼭 바퀴가 아니라 요렇게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네. 올렸다가 그렇지. 그다음 백핸드 해야지. 그렇지. 포핸드. 어, 백핸드. 어, 그래도 끼가 있어. 어, 이 정도면 훌륭한. 우리 무슨 조예요? 삐죠. 어, 삐죠죠? 그죠? 이 정도면 잘하네. 삐죠 못하는 사람 많아. 그렇죠. 어, 못하는 사람 많다고요. 어. 아, 이게 생각으로 뽀르게 막 치는 거야. 네. 어, 그게 뭐 섬세하게 이런 다루질 못하는 거죠.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네. 다시 올렸다가 내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많이 하면 좋아요. 이게 2단계. 알았죠? 그 3단계는 1단계를 하다가 이렇게 잡으면 이게 3단계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다시 그냥 홀딩 시키면 홀딩 시키고. 그렇죠? 어, 하다가 그냥 홀딩 시키고 다시 또 쳤다가 그렇죠? 다시 또 홀딩 시키고. 어, 이런 식으로. 이해 되셨어요? 또 홀딩 시키고. 이렇게 홀딩만 시켜도 되고, 이렇게만 해도 되고, 어, 또 다시 또 쳤다가, 어, 또 홀딩 시키고, 어,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왜 그런 거예요, 방금? 힘 조절, 손목을. 힘 조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포인트로도 잡아봐야지. 홀딩. 포인트로도 홀딩. 그렇지. 손으로 한번 던져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한번 던져줄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이 스윙 리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볼을 다룰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어, 상대방이 지금, 어, 저희가 비었다. 자, 앞에 던져보고. 자, 비었다. 어, 빠르게 잡아야겠다. 저,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줘야지. 그렇지. 어, 그죠? 이런 거 다 뭐 하는 거야? 다, 어, 다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둘. 그렇죠? 어, 또 어, 세게 때려야겠다. 한 박자 빨리 쳐야겠다. 어, 한 박자 어, 늦게 쳐야겠다. 어, 잡았다가 놔야겠다. 뭐 이런 것들 거죠. 어, 잡았다가 뭐 틀어야겠다. 뭐 이런 게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시간. 어, 스윙 시간을 조절하면서 다 그 안에서 다 힘 조절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0단계 잡아보고. 그렇지. 오케이, 잡아보고. 그렇지. 따라 올라가서 잡아보고. 어, 그렇지. 내려오면 잡아보고. 그렇지. 1단계, 볼을 손목으로 잡고 강약 조절하면서 어떤 리프팅 훈련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거리나 높이나 속도가 어떻게 일정하죠? 2단계는 이제 홀딩 시키는 연습. 뭐 셔틀콕에 잡기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직으로 따라와서 포핸드, 백핸드. 그 3단계는 1단계를 하다가 이렇게 잡으면 이게 3단계예요. 하다가 그냥 홀딩 시키고 이렇게 홀딩만 시켜도 되고 이렇게만 해도 되고 또 다시 또 쳤다가 또 홀딩 시키고.